북한군 한 명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요즘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도보 귀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은 비무장지대 일대의 지뢰를 매설하며 북한 주민 탈출을 막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온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 충격을 받으며 기겁할 듯 놀란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난 연말부터 민족 통일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 간 도로와 철도 등 모든 연결 통로를 철거했으며 철조망과 지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과 자연재해로 사회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활용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서 곧바로 남한으로 귀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은의 주민 탈출 방지 노력, 실효성 의문이라는 기사에서 북한 정권의 강화된 국경 통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탈북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북한군 하사의 탈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북한을 강대국이자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선전하려는 김정은의 의도에 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 외교관과 해외 유학생 등 고위층의 탈북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이 내부 불만에 직면해 있다는 외부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고위층이 탈북을 하지만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겪는 충격은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한의 발전된 모습 자체가 큰 충격이었지만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드라마를 보고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을 접한 뒤 이를 동경해서 탈북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남한의 모습은 여전히 그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차이가 탈북민들을 놀라게 합니다. 24시간 공급되는 전기와 수도는 북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상입니다. 북한은 가장 잘 산다는 평양조차도 하루 6시간 이상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며 시골 지역은 1년에 단 이틀, 설날과 김정은 생일날만 전기가 들어옵니다. 수도시설은 더 열악합니다. 평양의 고층 아파트에서조차 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은 물을 길어 계단으로 나르는 일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전기가 화난 모습을 보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화장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농촌에서는 여전히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며 비위생적인 상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분조차도 귀에서 소중하게 모아 밭에 뿌리니 기생충과 갑동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양에는 양변기가 있다고 해도 수도가 나오지 않으니 물을 길어 변기에 보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다 보니 남한의 공중 화장실조차 깨끗하고 편리한 모습에 탈북민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북한에서 흰 휴지는 쳐다보기도 어려운 고급 사치품입니다. 북한 노동자 월급이 2,000원에서 3,000원인데 휴지 한 개 가격이 1,500원이라고 하니 대부분의 주민들은 나뭇잎이나 신문지를 모아 사용합니다. 식생활의 차이도 놀라움의 대상입니다. 북한에서는 돼지고기가 가장 귀한 음식인데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탈북민이 한국 삼겹살집에서 가장 놀라는 건 돼지 비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먹을 데 없는데 북한의 돼지는 잘 먹을까요? 북한 돼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와 전혀 다릅니다. 살이 없는 돼지를 먹을 때에는 그마저도 풀을 뽑아넣고 물을 많이 붓고 끓여 최대한 양을 불려 여러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돼지 기름조차 귀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을 따라 버리는 모습에 가장 놀란다고 합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빛, 도로를 가득 채운 자동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북한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더 큰 충격은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옵니다. 북한에서는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여 교육합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삭제하고 김일성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주장합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도 김일성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있으며 심지어 김일성이 축지법을 써서 일제를 물리쳤다는 황당한 내용까지 가르칩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넘어 현재의 북한 체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어지는 세습 독재를 신성화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강요하는 근거로 만드는 것이죠.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접하는 객관적인 역사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자신들이 평생 믿어온 역사관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니까요. 북한에서는 역사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특히 김일성 일가를 중심으로 한 주체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재해석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북한의 역사 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대동강 유역을 세계 5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로 주장하며 단군부터 이어지는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합니다. 이는 현재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리로 활용됩니다. 삼국시대에 대한 해석도 남북한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며 백제와 신라를 고구려의 분파로 취급합니다. 특히 신라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신라가 당나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이유로 민족의 배신자로 규정합니다.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고려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최영 장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북한 정권의 반제국주의 노선과 연결됩니다. 조선시대에 대한 평가는 복잡합니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정권 찬탈로 보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업적을 축소하고 오히려 김일성이 현대 한글의 완성자라고 주장합니다. 근현대사에 이르러서는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합니다. 일제강점기의 항일투쟁을 김일성 중심으로 서술하며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축소하거나 무시합니다.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하며 북한의 남침 사실을 은폐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고 자란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접하는 객관적 역사 사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자신들이 평생 믿어온 역사관이 허구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일 테죠. 많은 탈북민들은 처음에는 남한의 역사 교육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남한의 역사 교육 역시 그들은 또 다른 형태의 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객관적 사료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 사실들을 접하게 되면 점차 자신들이 받은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김일성, 김정일 일가에 대한 신격화된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은 많은 탈북민들에게 큰 충격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태양으로, 김정일을 광명성으로 부르며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합니다. 심지어 김일성이 축지법을 썼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이야기까지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적 이미지가 깨지면서 탈북민들은 심리적 공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평생 세뇌받아왔던 역사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역사가 가장 충격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역사 교육을 받고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북한이 자신들을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생각에 분노로 잠을 못 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의 참혹한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요즘, 최근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보가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역사적으로 많은 왜곡을 당해왔습니다. 문화재 약탈을 비롯해 김치 항복, 한국전쟁 등 한국 고유 문화와 역사를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것으로 가로채려는 국가들이 존재해왔는데요. 심지어 그런 국가로부터 우리 영토를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사안도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한국인이 직접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기업이 해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의 유물들을 전문가와 협력해 가져올 예정이며 이 모든 것을 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일이 대단한 이유는 실제 한국 유물들이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판매되는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해당 기업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했고 역사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국가를 대신해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인프레시. 이들은 이미 6.25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온 곳으로 올해 5월 한 중국인이 이 기업의 홈페이지에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이라는 발언을 남기자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놓으며 강경한 대처를 해 극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한국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느낀 이 기업은 오랜 고민 끝에 한국의 유물을 되찾아온다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낸 것인데요. 실제 해외한 경매 사이트만 보더라도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과 태극기를 비롯해 전쟁 당시의 군모,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 등 수많은 한국의 산증물들이 해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시각 인프레시는 이 모든 유물들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되찾아오는 모든 유물을 여기 보이는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예정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현재 국내를 돌아다니며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를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찾아가 한국전쟁 참전의 은혜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년간 쌓아온 후원 행보가 있었기에 이 프로젝트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인프레시는 한국의 특별한 태극기를 공개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자원하며 참전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누구나 이 태극기를 일상 속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키링으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해당 상품은 인프레시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자 후원 창구를 문의한 한국인들을 위해 출시한 후원 상품으로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소망과 굳은 의지가 새겨진 서명이 디테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빛바랜 태극기, 현재의 태극기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제작되었고 자신의 이름까지 뒤에 새길 수 있는 세상의 하나뿐인 특별함을 담아냈는데요. Things to remember. 인프레시는 기억이란 것을 주제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대한민국의 모든 영웅들을 잊지 말자고 전하며 태극기 키링의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프레시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동참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한국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태극기 키링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